망설이지 마라 good to go 약해 너는 느린 나는 대화일 뿐 baby 아이돌 숨은 명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도리님이 준비를 한 거고 네. 배경사진 보시다시피 어떤 곡을 할 건지 뭐 BTS 팬분들은 다 알 것 같지만 솔직히 뭐 숨은 명곡은 아니지만 숨은 명곡은 아니죠. 사실 이걸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제이홉의 치킨 누들 수프를 갖고 간 둘 중 하나를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날씨가 좀 우울하고 적적하니 이 노래가 어거스디의 데치타를 갖고 오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전에 했던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하는 걸로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하고 그리고 방탄의 앨범 색깔들 어둡고 우울한 그런 색깔 중에 하나로서 저는 갖고 와봤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국내 아이돌 중에서 이런 어두운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남자 아이돌은 현재 시점에서는 방탄소년단 유일무이하다고 저도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듀싱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그쵸? 평가를 받고 아무래도, 있는 지금 그 아이돌 내에서 슈가님이 직접 하신 이 그 데시타라는 노래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 곡인가요? 아니면 이분이 새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아예 만든 곡? 네네. 그러니까 치킨 누들스랑 좀 다른 거네. 네네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뮤직비디오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거스트 D 아 어거스트 맞나요 저게? 어거스트 8월의 어거스트는 아니네 저게. 에이거스트. 에이거스트 D라고 읽나요 어쨌든. 네. 슈가 님의 데치타 듣고 오셨어요. 슈가도 이제 설탕이 아니라 수가 SUGA.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닉네임이시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설명하실 건 없어요. 부연하실 건. 뭐 부연할 건 없고. 아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었죠. 믹스테이프 아이돌 믹스테이프가. 네 믹스테이프. 블락비 이제 믹스테이프라고. 이제 옛날에 블락비가 한창 인기가 있었을 시절에 뭐 지금도 인기 있으시지만 지금 이제 멤버 개개인별로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근데 이제 블락비가 이제 팀별로 해서 이제 지코님이 노래 좀 잘 쓰시잖아요. 지코는 뭐 네 매력적으로 잘 쓰시잖아요. 노래. 저랑 이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지호. 아 네. 멋있네요. 초점이 나갔네요. 그 지코님이 노래를 잘 쓰시니까 사람들이 블락비 팬이 아니더라도 블락비 노래는 그 당시에 항상 차트 위에 올라 있었어요. 네. 예. 되게 중독성 있고 멜로디가 중독성 있다 일단. 노래 전체 그 분위기가 훅이 좋아요. 예, 훅도 좋고 지코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블락비가 솔직히 안무적으로 퍼포먼스가 뛰어난 팀은 아닌데 노래가 진짜 좋아서 음원 성적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노래가 좋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팬들이 얘기했을 때 그 믹스테이프 멤버별로 믹스테이프가 있다. 그러니까 연습생 시절이나 아니면 언더 시절 때 활동했던 자신의 이제 개인 창작물이 있다. 아마 요즘 아이돌도 그런 그때 그 블락비의 그런 결을 따라서 랩한다는 특히 이제 세븐틴 얘기했었을 때 혹시 한번 잠깐만 유튜브 좀 틀어볼 수 있을까요? 세븐틴의 믹스테이프가 있을까요? 있어요. 얼마 전에 했던 거. 아, 네. 아이돌 중에서 그 우지 루비. 네네. 그런 느낌처럼 활동하기 전에 아니 데뷔하기 전에 믹스테이프가 있었던. 데뷔하기 전 말고 저거는 작년인가 나왔었어요. 네네. 아 데시타요? 아니 우지 루비. 아, 예, 예. 이 슈가님의 이 데시타도 하나의 믹스테이프 개인 창작물로서 이제 비공개 음원이죠 믹스테이프가. 그러니까 믹스테이프는 비공개 음원이라기보다는 그 음원 사이트 같은데다 공식적으로 앨범 형식으로 발매한 게 아니고. 예예. 예, 예.
그런 거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사운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느낌. 그런 거죠. 사운드 클라우드라기보다는 그거보다 한 단계 좀 위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이 정도 이분들이 하는 믹스테이프가 그렇지. 우지 루비도 그렇고 일단 믹스테이프 뮤비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서 그거 좀 그거 같아. 그러니까 솔로를 낸다면 이런 느낌일 거야 라고 이제 선공개하는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아는 믹스테이프의 기준은 뭐냐면 진짜 원초적인 데모테이프. 그래 그런 거죠. 네, 원래 그런 거죠. 데모테이프 용도 인디에서 네. 어떻게 쓰느냐. 뭐 힙합 하는 사람도 그렇게 쓰고 있겠지만 밴드도 믹스테이프 겸 데모테이프라고 이제 유튜브나 사운드클라우드에 자신들이 홈메이드 한 그러니까 홈레코딩한 그런 것들을 올려서 공연장에다 다 뿌려요. 그 인디 공연장에다. 나 때 그래서 진짜 많이 저도 그랬었어요. CD 뿌리고 네, CD도 나오기 전에 네. 그냥 그런 CD 만들 돈도 없으니까 네. 그런 진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첫걸음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근본 같은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믹스테이프를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 과거에 맞나요? 했던 거를? 예, 아마도 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슈가님이 어거스트 D로 찾아보니까 2016년대 어거스트 D로 이제 활동했을 때 믹스테이프를 낸 적이 있었고 이거 이 데치타는 그 사운드 클라우드 말해서 거기서 이제 어거스트라고 해서 무료 음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낸 거라고 하네요. 예전에 썼던 건 아니고 아이돌 활동하고 나서 아마 예전에 뭐 썼겠지만은 발표는 이제 아이돌 활동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퀄리티 좋게 만들어졌고 하여튼 그런 믹스테이프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음원 사이트엔 없겠죠? 없어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예, 예. 우지 그것도 없었어요. 예, 예. 무료 애플뮤직하고 사운드클라우드에서만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믹스테이프 개념으로서 이제 나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아티스트 본연의 고민들 있잖아요. 네. 아티스트로서의 나는 어떤가? 아티스트로서의 나는 네. 상업성 이전에 예술성을 나 자신이란 예술성을 잘 표현할 수 있나? 라는 솔직히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오글거리는 그런 철학으로서 믹스테이프를 발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그런 고민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가 좀 수위가 셉니다. 일반적으로. 아 그래요? 아까 가사 보셨잖아요. 네. 대마초 이때 당시 이제 약 관련해서 대마초 관련은 언제나 핫하지만은 그 약 관련해서 사건에서도 꼬집어주는 그런 가사도 있었고요. 고작 그런 이유로 약을 빨다니 뭐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슈가님이 이제 사실은 어렸을 때 되게 이제 짠내 나는 음악 생활을 했었대요. 이제 13살 때부터 이 인터뷰 중에서 들은 내용인데 미디 작곡이나 미디 다루는 걸 13살부터 시작을 해서 약간 좀 짜장면집 2,000원 짜장면집이 있고 1,000원집 국수집이 있는데 1,000원집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으면 1,000원으로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2,000원집에서 먹으면 버스를 탈 수 없었다. 그래서 고민이 됐다. 항상 어디로 가서 먹을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되게 자연적인 얘기들도 가사 초반에 이제 아주 낮은 신분에서 지금 왕까지 되기까지 약간 이런 자연적인 걸 짧게 짚어주는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 하여튼 방탄소년단과는 다르게 팝적인 느낌 우리가 흔히 아는 대중의 방탄소년단과는 다르게 슈가님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녹아있는 그런 음원이라고 생각해서 전 이런 색깔이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이돌 숨은 명곡으로 갖고 와 봤습니다. 사실 숨은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이 믹스테이프 결도 그렇고 약간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믹스테이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치킨 뉴스 스푼은 좀 다른 개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 잠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잠깐 뜨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대중들한테는 한국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뭐 그냥 뭐 그렇네요 이러고 많은 느낌이고 해외에서 오히려 인기가 되게 많은 그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한테도 이걸 들으면은 방금 BTS? 되게 팝? 요즘 노래 다 팝 같은데? 이런 노래도 하는구나 라고 BTS를 몰랐던 분들은 또 이제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은 이런 음악을 하는 줄 몰랐던 분들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저는 슈가님은 랩적인 스킬면에서는 제이홉은 제가 플로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슈가는 라임이에요. 라임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여기 가사만 봐도 네. 그냥 뭐 이건 쉽습니다. 그냥 가사 보면 돼요. 가사 네. 보면은 라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절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강점인 것 같고 그리고 저번에 어떤 노래였지? 그것도 포유스였던 것 같은데 포유스든 달려라 방탄이든 네. 제가 들어봤던 최근에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서 슈가님의 아무래도 키포인트는 좀 속사포 랩 쪽에 좀 강하시다. 왜냐면은 톤이 속사포 랩 하시는 톤이에요. 그러니까 바비 뭐 아니면 지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의 톤입니다. 이분의 톤이 그러니까 제이홉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제이홉은 올드스쿨 느낌이라고 제가 했었고 이분은 아무래도 좀 신세대적인 래퍼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발음이 좋아요. 발음이 딕션이 좋으신 편이기 때문에 속사포 랩을 했을 때도 뭉개지지가 않아요. 잘 네, 그 부분이 아무래도 강점인 것 같고 제가 BTS 뭐 아직 제가 랩몬스터님의 그 솔로곡까지는 들어보진 못했지만은 일단 제이홉님하고 이 슈가님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진짜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랩의 보통 3요소라고 하면은 라임, 플로우, 펀치라인인데 두 분 다 펀치라인 안 써요. 펀치라인 뭔지 아세요? 펀치라인. 네. 학생 산수 시간에 졸업 분수를 모르네. 같은 거. 아, 뭔지 알아요. 분수를 모르네. 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좀 네. 유쾌한 말장난. 마지막 이제 포인트에 이제 강한 펀치라인 같은 그렇죠. 걸 주는 걸 이제 보통 펀치라인이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긴 뭐 권투 세 개 하지만 알리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무한마다 알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이제 펀치라인인데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BTS. 근데 요즘 랩한 새끼들 보면은 펀치라인 꼭 들어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 어거지로 솔직히 그게 랩의 3요소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펀치라인이라는 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버벌진트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버벌진트는 펀치라인 안 써요. 안 써도 대표적인 래퍼예요. 그런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이 음악 스타일 자체에 대치타라는 게 이제 국악적인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보면은 네. 반주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너무 요즘 애들이 그렇게 취해 뽕에 취해 있는 랩의 스타일에 따라가진 않은 느낌. 그런 거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로 펀치라인 이런 거를 봤을 때 랩에는 아무래도 노래보다는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슈가님의 또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이제 BTS 노래를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래퍼가 또 3명이다 보니까 각자가 이제 파트를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못 듣잖아. 그러니까 뭔가 들었을 때도 다 똑같아요. 세 분 다. 아 조금 더 이분의 랩을 더 길게 들어보고 싶은데 하는 욕구를 좀 충족시켜줄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거는 또 이제 슈가님의 가장 큰 무기는 훅이에요. 네.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가사만 봤을 때는 대치타 네. 대치타 자 올려라 대치타 대치타 이건데 네. 이게 굉장히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톤이 전형적으로 이런 랩 스타일이 진짜 잘 어울리는 톤이라는 걸 또 반증하는 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걸 제이홉님이 했다면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강하고 저음에서 울려주는 거는 확실히 네. 슈가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강한 장점 본인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슈가님의 플로우도 당연히 좋습니다. 이분들은 네. 다 프로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면은 뭐 랩이 되게 역시나 정박 딱딱딱 끊는 이런 식의 랩을 하시는데 네. 뒤에 보면 내가 어느 부분이었는지 내가 한 번밖에 못 들어봐가지고 가사를 보면은 되게 한탕 해먹 뭐 이거 그 가사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한탕 해먹고 곧바로 난 전세기로 날아 날에 담기 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속사포로 그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아마 여기 방시혁 PD 뒷부분 가사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그게 딕션이 굉장히 좋다는 게 원래 그렇게 속사포 랩을 할 때 보통 플로우를 유지하면서 한음 그렇게 정확하게 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 노래 전체적으로 보면은 슈가님이 여기서 일부러 뭉개지게 가사 잘 안 들리듯이 부르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부분에서는 또박또박또박 하면서 역시나 이분이 발음이 안 좋아서 뭉개지는 게 아니고 발음이 좋게 설명하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역시나 뭐 랩적인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체는 뭐 기본을 훨씬 뛰어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랩몬스터님의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또 들어보겠지만 솔로곡이 나오든 제이홉은 플로우, 슈가는 라임과 훅 이 확실히 강점이란 것을 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BTS 노래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이 했을 때도 본인들이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영상들 보면 그런 면에서 조금 두드러지게 특징을 잡았던 거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오히려 랩하는 애들이나 그러니까 랩을 하고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좀 신세대 애들은 좀 슈가님 취향이 잘 맞을 것 같기는 하다는 느낌은 듭니다. 슈가님도 일단 정규를 들어봐야 알 것 같은데 당연히 힙합으로 갖고 나오시겠죠. 앨범을 네. 힙합으로 갖고 나오실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쪽의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요소를 많이 넣었는데 뮤직비디오나 이런 쪽으로도 이게 랩적으로도 한국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노래가 보면은 제이홉님은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간 게 올드스쿨 형식의 그것만 한국적인 요소라는 거지 기본 틀은 제가 갱스터 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슈가님은 좀 한국적인 랩 특히 제가 말했던 2010년대에 좀 많이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을 이 노래가 아무래도 또 2020년에 나왔으니까 네. 그 당시 또 많이 유행했던 그런 스타일의 랩을 이번 노래를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 근데 제 예상에는 슈가님의 솔로 앨범은 물론 이제 이런 강세라든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이렇게 좀 마이너스한 이미지 나쁘다는 게 이제 강한 이미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또 속사포처럼 이렇게 후두두두두두 이렇게 뱉어내는 식의 랩을 하실 것 같긴 하지만은 네. 조금 스타일은 뭔가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정규 앨범도 슈가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